참나는 선 자체입니다. 선악관이 지금 잘못되어 계신데요. 선악은요, 참나의 뜻대로 따르는 게 선이고 참나의 뜻을 어기는 게 악이에요. 예. 참나 안에 선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공을 쳐온 한 자리에 무슨 악이 있겠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악이라는 건 남 괴롭히는 겁니다. 선이라는 거는 나와 남 모두 행복하게 하는 거고. 뭘 하면 행복해지느냐? 참나 가란 대로 하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뭘 하면 우리가 남을 괴롭히느냐? 나와 남 모두를 괴롭히느냐? 참나가 하란 거 반대로 하면 이 에고의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나의 뜻이 있고 에고의 뜻이 있습니다. 에고의 뜻은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지금 탐욕을 따르고 계시나요? 분노를 따르고 계시나요? 물론 이 분노도 정의로운 분노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분노예요. 개인적인 탐욕이 좌절돼서 오는 분노라면 그거는 에고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탐진치, 에고의 좁은 소견, 어리석은 생각. 요거대로 따라가시면 악이 발생합니다. 이게 하늘이 그렇게 안 하게 해놨으면 좋은데,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거든요. 항상 함께 갑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악이 없을 순 없어요, 현상계. 그건 현상계 차원의 얘기예요. 현상계에서는 항상 이원성의 세계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양성이 있으면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요. 이원성의 세계니까. 이원성의 세계는 서로 상대적인 게 있어야 그게 대비가 되면서 현상계를 꾸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악도 하나님 뜻이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악도 그럼 하나님 뜻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빛과 어둠처럼 둘 다 악은 아니잖아요. 둘 다 선하게 쓰이면 둘 다 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거랑 다르게 이 악은 선을 빛내주는 존재로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악을 하면 피해자가 나오죠. 우주 질서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악은 반드시 있는데 참나의 뜻에 따르는 거는 뭐죠? 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현상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악 자체는 안 사라집니다. 우리가 악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악을 안 선택해 주는 게 답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역량이 되는 한 악적으로 안 가주는 게 인간이 할 일이고 선을 더 강화하고 악을 약화시키는 게 인간이 할 일입니다. 악은 안 사라져요. 왜냐? 우리 안에 아무리 여러분이 선해도 내면에 악의 유혹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기도 할 때 악마가 유혹했죠? 예수님 내면에서 나온 겁니다. 악의 유혹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르던가요? 안 따르죠. 안 따를 수 있는 게 인간의 이 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나를 아는 만큼 우리는 악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악 자체가 없어져라는 못합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약해질 때 다시 치고 들어올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정신력이 약해질 때, 흐려질 때 무지와 아집에 빠지도록 또 유도하겠죠. 그 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무지와 아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우리가 지혜와 자비로 무지와 아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에고의 속성대로 악의 유혹에 빠져버린 에고의 속성대로 무지와 아집으로 가자고 할 때 에고는 힘이 없는데 참나의 힘을 가져다가 그래서 참나의 뜻인 거예요. 에고는 탐진치로 신나게 달려가는데 무지와 아집으로 달려가는데 참나 이때 몰라를 하고 참나와 하나 돼 계시면 내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인하세요. 악의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악을 이겨낼 힘이 나와요. 그래서 참나의 뜻을 따르는 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나랑 하나가 돼 계시면 본인이 확인돼요. 남을 해쳐야겠다. 악의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로 불성의 열매로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실험해 보세요. 늘 여지없이 여러분 마음은 넓어져 있고 대자대비해져 있고 더 공감하고 남을 더 정의감이 투철해지게 그리고 더 진리에 자명해지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싫어하고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에요. 그거 다 정리하면. 그게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는 선악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악도 참나한테서 나왔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이원성의 세계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참나야. 그러니까 악도, 현상계의 악도 참나로부터 나온 것 같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나의 뜻은 뭐라고요? 악은 선을 빛나게 하는 도구니까 악을 하지는 마라. 이거. 악을 이겨낸 만큼 선이 빛나게 될 거고 그게 인간을 풍요로 인간의 영성을 풍요롭게 할 거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 악을 이겨내신 분이 누구예요? 죄 안 지은 양반이 기독교에서? 죄를 이겨낸 양반이죠. 아예 안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죄의 유혹을 이겨낸 양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령에 맞먹는 존재로서 인간 중에 성자를 쳐주는 게 인간이면 죄의 유혹이 심한데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유혹이 없으면 대단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대단하신 성자의 길을 가고 계신 게 지금 유혹이 좀 세서 그렇지 유혹에 잘 져서 그렇지 이겨내시기만 하면 성자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유혹은 영원히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끌려갈 수 있는 내면의 힘. 근데 에고의 힘으로는 약해요. 안 돼요. 에고는 말만 많지 헛똑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인들 보면 헛똑똑이들이 태반이죠. 에고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참나의 뜻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으니까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선택을 할 때 보면 자꾸 악편에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참나의 뜻을 모르니까. 이걸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영성지능은 낮은데 IQ만 좋은 양반들이 헛똑똑. 말은 현란하고 일반인보다 머리도 잘 쓰고. 일반인 이 정도 계산할 때 이 양반을 여기까지 계산해요. 근데 계산을 겁나 하면 뭐합니까? 선악을 모르는데.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고 계산하니까 이런 양반들은 재밌는 게 세상에서 또 그런 분들 유명하죠. 발언권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말 잘하니까. 근데 그런 양반의 특징이 어떨 때는 우리 편이다. 어떨 때는 또 적에 서 있죠. 양심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머리로 가니까 어떨 때는 그냥 본인은 끝없이 자기 탐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가 더 똑똑한 채 하려고 양심적인 척 했다고 어떨 때는 저쪽에 또 욕심의 편에 서 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양심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분 무지 아집대로만 가고 계신 거예요. 일반인들 볼 때 어떨 때는 양심을 지지하는 것 같을 때는 그 양반이 또 아주 의인 같다가 또 어떨 때는 반대 서서 욕하고 있습니다. 양심. 사람 왜 저러나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일관성 있게 본인의 탐진치대로 자기 좋은 뇌기능 써가지고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이에요. 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도인은 머리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똑똑하면 좋겠죠. 계산이 좀 빨리 되면 편하겠죠. 그런데 계산기 안 두들겨도 빨리 계산되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도 보살 군자가 되냐 안 되냐는 머리 똑똑한 데 있지 않아요.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야, 어떤 때건 머리가 느리더라도 양심 편에 서 있는 양반이 군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양반이 군자예요. 선악과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거랑 달라요. 선을 악을 읽어내는 지능은. 그래서 영성지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성지능이 높으면 선악을 구별을 잘해요. 요거는 사람이 갈 길, 요거는 가면 안 되는 길. 그래서 아주 불악. 학교 문턱도 못 밟아봐도 영성지능이 있는 어르신들은 알아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거 알아요. 이분 머릿속에는요, 우주의 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배워야 돼요. 하버드 나오고 어디 나와도 그런 분한테 배워야 돼요.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이 확고한 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면 진리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지능이 영성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지능 높은 게 이 보살도 군자도 이런 하나님의 사도의 길에선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머리가 좋으면 뭐 더 멋진 책이나 뭐 작품도 만들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 뜻 읽어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못 읽어내면은 선악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나는 절대 참나랑 만나보세요. 참나가 악하라고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 악하라고 외치는 소리 어디서 나오는지 들여다보세요. 다 이 에고로부터 나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에고도 참나 작용이니까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말 가능합니다. 그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 악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이란 조건을 준 거지. 이겨내봐라 하는 거죠. 이겨낼 힘도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에 막 처해 계시고, 역경에 처해 계시고, 악들이 창궐하는데 이겨낼 힘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세요. 맡기고 노릇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명하다는 쪽으로 움직이세요. 몸을 맡기고. 그거밖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고생할 팔자일 때는 아무래도 악인들이 창궐해서 고생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인간들이 뿌려놓은 거 받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하나는 그 와중에 선의 씨를 뿌리고 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내가 맡았구나 하고 조용히 내 뜻대로 내 애고의 욕심대로 시원하게 악이 정리 안 되더라도 묵묵히 선의 씨를 뿌리세요. 이번에 봉오동 전투 봤는데 재밌게 잘 만들었더만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요소들을 영화 곳곳에 넣어놨더라고요. 교과서처럼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재밌게 봤는데 그때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요. 바로 독립된다고 꼭 믿고 한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독립의 씨를 뿌려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니냐는 영성지능 높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일본 안에서, 일본 치하에서 모든 걸 잊고 식민지 노예로 살다가는 우린 영 독립 못할 것 같다. 누군가는 고생하더라도 씨를 뿌려야 될거 아니냐,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결과를 못 봐도 많은 분들이 결과 못 보고 가셨죠. 독립운동 하다가요, 제가 들은 얘기만 해도 그 눈속에서 그대로 얼어 죽으신 분도 많아요. 움직이면 정체 탄로 날까봐. 또 독립군 위치 발각될까봐 자기 하나 죽더라도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지키다 죽은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선생님도 저 만주에서 저기 독립운동 하다 오신 분이라 봉호 선생님도 가서 저기 청산리대첩 이런 데 참가하신 김자진 장군만 아시는데 김규식 장군이라고 계세요. 상승 장군이라고 항상 이기는 김자진 장군은 지혜롭게 전투를 잘 하시고 피해가 좀 적게 전투하시고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 역사가 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분들이 못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이 해방 후에 못 들어온 거기서 남아가지고 후손들 고생하시고 김규식 장군은 일본군 맞닥뜨리면 다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스타일. 피해가 좀 많죠. 그래서 그런 그쪽 그분 희야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자진 장군이나 김규식 장군이나 다 공산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아마 암살하신 걸로 봅니다. 두분다 암살당하셨어요. 그때 북로군정서 다 장군들인데 북로군정서 최고 사령관은 대종교 종사인 서일 장군이세요. 서일 대종교 종사시면서 대종교 경전 제일 많이 집필하신 분이면서 북로군정서 이제 총재죠. 장군이 사령관이죠. 그분 이하에 다 대종교인들이에요. 그 북로군정서는 그 안에 군인들이 한 80%가 대종교 신자들이에요. 그분들이 3.1신고 외면서 싸우신 거예요. 독립운동의 메카였어요, 대종교가. 그때 망할 때저 자유식 소련 쪽으로 갔다가 무장해제 당하면서 많은 또 거기서 우리 독립군 손실 보고 자결하셨어요, 서일 장군도 곧. 그래서 이 반공사상이 투철합니다. 저희 이 대종교나 독립운동 하던 분들 중에도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독립운동한 민족주의자도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가까이 가면 반드시 소련이나 이런 지령에 의해서 당한다. 같이 독립운동 하다가 소련이 지령 내리면 바로 태도를 바꿔버리니까 못 믿는다, 공산주의. 해가지고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근데 해방 후에 이런 분들을요, 이승만 쪽에서, 정권 쪽에서 좌익으로 몰아가지고 김구 선생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그랬습니다. 좌익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승만 그 대통령 쪽 아니면 다 빨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공 투철해도 그게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또 역사 속에서 대종교도 공산당한테 망해가지고 힘못 썼죠. 종사 자결하셨죠. 또 김구 선생 한독당이다. 김구 선생은 한국 독립당이에요. 임시정부 사람들 다 한독당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한독당 분들이 임시정부하고
삼균주의라고 외쳐가지고 홍익인간 이념을 최대 공리로 해서 우리는 홍익인간 구현하겠다. 다 대종교 영향이에요. 김구 선생은 대종교 아니셨는데 대종교 경배 그런 대왕조 우리 단군 모시는 데는 앞장서셨어요. 그건 우리 민족이 민족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대종교나 이런 이 한독당이 제가 볼 때는 무장수쟁도 열심히 하고 가장 우리 민족의 정통성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법통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분들이 주축이 된 분들인데 해방 후에 임정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라 미 군정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미 군정 말 잘 듣는 이승만 대통령 앞에 세우고 반대되는 사람들 다 빨갱이로 몰아서 치고 임시정부 사람들 개인 자격으로 아니 법통을 잇는다면서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럼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그 당시에 개인 자격으로 정부 자격으로 못 들어오게 미군이 막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인 자격으로 한 명 한 명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초라했겠어요. 정부를 대표하던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와가지고 미군정에서 주도하는 그런 그 이미 짜여진 전국 속에서 나가봤자 이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이요 지금 제가 얘기했냐면 신기하게 일본 우익은 일본 편인데 왜 한국 우익은 일본 편일까요? 좀 이상한 의문 들지 않으세요? 한국의 지금 광복절도 곧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국의 정통 우익은 저기 대종교 한독당이에요. 우리 그 해방 후에 힘을 다 잃고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이승만 정부가 대종교 요인들을 몇 명을 내각에 꼭 넣어줬어요. 안호상 장관이나 이시영 부총리 대종교 사람들입니다. 대종교인을 넣어준 거예요. 불어. 본인은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권 속에서 대종교를 대종교가 각광받는 게 싫은 거예요. 대종교도 탄압당하고 한독당 김구 선생 암살당하면서 이제 무너졌죠. 지리 멸렬 무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민족 자체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던 정통 우익이 힘을 잃고 외세에 앞장서서 외세에 붙어가지고 힘을 미군의 힘을 빌어가지고 정권을 차지하고 친일파를 재등용해가지고 힘을 잡은 정권이 우익이라 하고 들어서 버렸습니다. 이해되세요? 우익이 왜 이 땅에 우익이 제대로 된 우익이 없는지? 그럼 들어가 보면 친일로 연결되거나 다 미국 앞잡이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 원래 다른 나라 다 있는 자기 나라 골수 우익이라는 것도 없다고요, 사실. 그거 아니면 또 종북입니다. 또 빨개가지고. 빨간 분들도 민족주의자들 많았어요. 민족주의를 위해서. 왜? 소련에서 군자금 대주니까 공산주의한 민족주의자들 많아요. 일제랑 싸우려는데 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련에서는 대줍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놓고 나면 공산당에서 지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민족해방 돕겠다고 해놓고 지령은 뭐로 나오냐면 일본하고 또 뭐 소련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일본 정보 빼와라. 뭐 해라. 그러니까 이게 자주가 없는 거예요. 자주. 자력으로 독립운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사실은. 우리 민족이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일인데요. 이러다 보면요 결국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공산당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제가 좀 복잡한 역사 얘기를 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간단하진 않은데 아무튼 간단하게라도 하나 알아두시면 광복절 앞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봉호 책이 이런 얘기를 아느냐, 뭐 역사학과 나온 것도 있지만 봉호 선생님이한테 생생하게 들은 것들이 있죠. 봉호 선생님은 만주 가서 독립운동도 하셨고 대종교 제일 총정교로 어른으로 10년 계셨죠. 그리고 김구 선생이랑 함께 해방 후에는 계룡산 특별당부, 한독당 특별당부 맡아가지고 국회의원 출마도 하셨어요. 안 되셨지만. 그래서요. 명함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더라. 막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안 되더라. 도인이 무슨 출마야 하는데 혹시 저한테 예전에 대선을 웬 출마야. 저희는 선생님부터 좀 이상해요. 대통이 이상한 거예요. 저희는 무슨 그 산에서 도딱자고 모인 조직들이 아니에요. 이 대종교 정신을 잇는 조직이고 홍익학당이 왜 홍익학당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젊었을 때 수련할 때 대종교 터 가서 수련하고 그랬죠. 대종교 거기 가가지고. 선생님이 제일 어른이시니까 거기서.
근데 거긴 너무 종교로 흘러가지고 저희가 반대하고 나온 겁니다. 선생님은 종교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 민족 큰 문중이다. 단군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식물도 뿌리에다가 비료를 줘야 꽃이나 잎이나 다 이렇게 이쁘게 잘 핀다. 열매도 잘 맺고. 뿌리가 조상이다. 조상에다가 비료 안 주고 관심 안 주면 그 민족은 잘될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 19살 때 들은 얘기가 다 그런 얘기니까. 전 민족주의죠. 민족주의자면서 또 이건 양심주의자니까 다른 민족 해칠 순 없어요. 양심으로 우리 민족 세계에 알리자는 거죠. 제가 취한 방법이 유불선 세계 종교를 다 한민족이 풀어가지고 전 세계 가르쳐 주자. 이 방식밖에 없잖아요. 제국주의 하자. 이거 말이 됩니까? 소시오패스 짓거리지. 그러니까 민족주의라 돼. 양심적으로 하자. 이게 제 생애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민족주의로, 저희 선생님 만나자마자 나는 어려서부터 민족주의라 머리에 그게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배웠으니. 그래서 힘을 키우고, 제 19살 때 들은 거예요. 창당해가지고 나라의 대동주의로 나라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이게 다르겠어요? 명상을 하고 뭐 최상승선을 닦고 나발이어도 최상승선 닦아서 홍익인간 할 연구를 하죠. 지금 여러분 최상승선 닦아가지고 독립운동하시고 최상승선 닦아가지고 광복운동 하시고 해야 돼요? 뭔 광복이냐? 제대로 광복이 안 됐어요. 애 어른들 생각할 땐 지금 광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광복은 빛이 회복되는 게 광복이면 우리 민족이 원형으로 돌아가야 광복이지 남북 찢어졌죠. 거기다가 지금 외세 눈치나 보지 뭐 하나 제대로 주도권 잡고 못하고 있죠. 이제 조금 뭔가 힘 써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주변 국가들 괴롭히죠. 북한도 또라이 형제 하나 있는 거 되게 괴롭히죠. 이참 힘든 상황이에요. 제2광복도 저희 선생님이 예전에 그 김영삼 정부 시절인가요? 제2광복운동 대종교에서 주도해서 주장하고 그러셨었어요. 아직 제대로 광복 안 됐다. 진짜 독립 못 됐다. 김구 선생 양심 건국하자. 지금 양심 건국 됐나요? 제대로 양심적으로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가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더 조상들의 독립운동했던 이 선조들의 한을 푸는 방향으로 더 나라를 아름답게 발전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남북 통일도 모두에게 이롭게 홍익인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국민들이 한명한 명이 깨어서 광복군도 되고 의병도 돼서 깨어 계셔야 돼요. 요즘 불매운동 때문에 다들 막 지금 독립군 돼 계신 김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 얘기하면 좀 미친놈 같은데 안 그래도 요즘 불매운동 때문에 막 초딩들도 막 일본 물러가라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든 김에 제가 한 마디 보태고 싶으면 이 광복절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광복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수건 사업으로 알고 내가 최상승선으로 무장하세요. 몰라 괜찮아. 내 안에서 하느님, 부처님 다 만나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힘을 가지고 뭔 선을 할 거냐? 나도 양심에 맞게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양심에 맞게 살게 고쳐놓는 게 여러분 할 일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보살들, 군자들, 사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기독교신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민족을, 민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늘에 내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대로 살라면 뭐 해야 됩니까? 네 민족을 양심적으로 잘 이끌어, 이겁니다. 네 가족을 양심적으로 잘 이끌어. 내 주변부터 돌봐가지고 살피고 해가지고 하늘을 위하는 거지. 막연히 하늘을 위한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어디에? 저희 선생님 늘 하신 말씀이 제가 어려서 왜 민족 이런 걸 무시 못하냐면요. 나라 뺏겨본 분이 나라 뺏겨본 도인이 하신 말이에요. 나라 없는 도인 없다. 그러니까 나라 뺏긴 도인들은 고생만 한다. 나라 당시 일본 가보니까 걔네들은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더 힘쓰고 도표고 살고 조선 도인들은 나라 잃어가지고 고생만 죽어라더라. 나라 없는 도인 없다. 그렇죠. 도에는 나라가 없지만 도인에게 나라가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저분도 나라 뺏겨놓으니까 독립운동한다고 저기 나라 뭐그 거기 무장투쟁을 하진 않지만
끝없이 외교적인 노력하면서 나라 찾으려고 저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무시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제대로 된 민족을 위하는 그런 당 하나 없을까 해서 저희도 홍익당도 만들어보고 한 거예요. 예. 저희 선생님이 저기 한독당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학당 열기 전에 흥여회 조직 체계 짤 때부터 저는 한독당 체계대로 만들었어요. 흥여회를. 다 연구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생만 하고 이 나라 와서 대접 못 받은 분들 한 풀어드리고 싶어서 만주에서 무장투쟁하고 저기 임시정부에서 나라 지킨다고 고생했는데 온 국민이 또 목숨 걸고 돈 보내가지고 응원해가지고 그 정부, 망명정부 유지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린 그 현실이 안타까워서 예, 저는 선조들의 어떤 한을 푸는 방향으로 우리 민족이 가야 된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사리사욕으로 가면 안 되고, 당리당략으로 가면 안 되고, 홍익인간이라는 우주 보편적 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홍익당, 홍익학당, 대종교 대신 홍익학당 저희 만들어서 홍익인간하는 비결 같이 연구하고 다 우리 민족 다 분자 보살 사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홍익당을 통해서 힘은 약합니다만 예, 진정한 우리 민족을 위할 진짜 이 보수라면 진짜 보수고 예, 좌익이라면 진짜 좌익이죠. 진짜 우리 민족 살리려면 뭐든지 다 개혁해야 된다 하면 그 좌익은 좌익이 원래 급진파를 말하는 겁니다. 우익은 온건파, 전통의 가치 지키자. 홍익인간 지켜가자는 것만큼 우익이 어딨고요. 홍익인간 위에서는요, 양심 세력이 욕심 세력 제압해야 된다는 만큼 더 좌익이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가 왜 여기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서 잘못됐죠? 어디서 딱 하나 선을 잘못 탔는데, 저 봉오동 전투에서 영화 본 얘기 했다가, 너희 홍익당 정체가 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중도, 우익, 좌파입니다. 뭔 개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재밌게. 중도, 우린 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죠. 저희는 공산주의 싫어해요. 마르크스가요, 인간에 대해 뭘 안다고 지금 인류가 공산주의를 하면 다살 거니 하나도 안 맞았어요. 마르크스는요, 자본 계급만 무너뜨리면 인간은 되게 순진한 분이에요. 공산주의 되게 무섭게 알잖아요. 마르크스는 순진한 분입니다. 자본 계급만 사라지면, 자본주의 시스템만 무너지면 인간은 원래 다 착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날아가고 선하게 살 거라고 봤어요. 그걸 이제 안 믿었죠.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은 안 믿죠. 순진한 양반이. 그 이론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정권 창출에 활용해 먹은 거지. 마르크스는 사실 순진한 소리예요. 여러분, 자본가 사라지면 그 인간 이기심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그래, 당 간부들이, 이기심 덩어리들이 당 간부가 돼가지고 착취해 먹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북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빨갱이도 아니죠. 그러면 저 친일 친미에서 살아남자도 더더욱 아니죠. 우리 자주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럼 너희는 정체가 뭐냐? 양심 따르자는 거다. 근데 왜 우익이라고 하냐? 양심주의니까 중도인데, 중도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다. 왜? 아, 우리 민족주의니까. 아무래도 민족주의는 우익이니까. 자, 이해되시죠? 양심주의 중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왼쪽에 있다. 왜? 우린 대동주의니까. 홍익주의니까. 다 해서 이게 홍익주의입니다만, 양심주의인데, 민족주의인데, 그 중에 또 대동주의다. 다 같이 잘 살자는 주의다. 어떠세요? 저희 정체가 좀 파악되세요? 중간인데, 중간 중에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 중에 제일 왼쪽에 있다.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이죠. 어느 부분은.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익인지 좌익인지, 제발 좀, 싸움 그만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서, 예. 우리는 우익이기도 하고, 좌파기도 하다. 근데, 양심주의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 아신다면, 좌우 노름 그만하고,
공산주의 따라가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건 인류 역사가 100년 동안 경험해서 다 알았는데 아직도 공산주의 외치면 참 학습 능력이 없는 양반이고. 그런다고 또 해가지고 자본주의 따라가면 부자들 나라 따라가면 답 나올 거다.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그거 따라가다가 끝없이 지금 뜯기고 있죠. 무기 강매당하고 미국한테. 미국도 도움 많이 받고 한 건 고마운데요. 미국도 미국 국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부딪히면 약육강식입니다. 약자가 뜯기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린 언제 강해질 거냐? 이거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강자들한테 뜯겨도 우린 이렇게 힘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그런 정당 정치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민족 지도자들이. 저는 꼭 정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살되셔가지고 민족의 리더가 돼주세요. 리더가 한 분 한 분이. 그런데 에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고는요 이미 무지와 아집에 쩔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은 그 고정관념, 그 여러분의 욕심 이게 섞여가지고 여러분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몰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기특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그렇게 기특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몰라 해버리고 내 생각 좀 몰라 해버리고 하느님한테 좀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부처님 하느님한테 맡기고 오로지 내가 존재한다는 거에만 몰입하시다 보면요. 장담하건데 여러분 내면에 신선한 기운이 흐르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면서 부족한 게 없어지고 거기서 영감이 나오는데 넓은 시야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것 분석해보면 그때 육바라밀이 딱 맞아요. 그때 나온 생각들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 육바라밀이 하느님 뜻이구나.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하느님 내려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받은 하느님의 명령이 뭐예요? 홍익인간하라고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그게 육바라밀 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로 보나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역사로 보나 사역으로 보나 과거 역사로 보나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요. 과거 역사적 사실도 맞고 내 안에 하느님 소리도 그걸 하라고 그러고 홍익인간 하라고 그러고 과거의 도인들도 다 홍익인간 하라고 했고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 하려고 만든 민족이고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국시가 뭐냐, 이념이 뭐냐, 홍익인간. 그래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다. 홍익인간 하려고 세웠다. 환웅이 하늘에서 왜 내려왔느냐, 삼국유사에. 홍익인간 하려고 내려옵니다. 애초에. 홍익인간 하려고 내려와서 민족의 토대를 닫고 그게 나중에 고조선이란 나라로 등장합니다. 역사에. 이게 압축되어 있는 신화지만 신화이면서 역사예요. 왜 신화냐? 압축되어 있으니까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전개는 아니니까. 왜 그러면서 왜 또 역사냐? 그 안에 역사적 팩트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신화와 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신화라 그러면 또 막 꺼져라 이 식민사화가 단군 신화가 왜 신화냐? 신화 몰라요 신화? 그게 신화예요. 신화 안에 역사가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압축 파일 같은 거예요. 신화는 풀면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그 안에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저희 민족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광복절 앞두고 광복 그냥 광복의 의미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빛을 회복한다. 우리 민족은 진짜 우리 본래의 빛을 회복했는가. 여러분 명상 왜 하는지 아세요? 광복하려고요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광복군입니다. 광복군. 여러분 에고에 묻혀서 지금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참나의 빛을 다시 회복하는 게 광복이에요. 왜 복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래 빛났기 때문에 그래요. 없던 빛이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빛났던 걸 다시 회복한다고 해서 광복 그럽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트럭에 써있는 그런 멋진 문구 있어요. 원상복구. 트럭에 전 감동입니다. 왜? 저게 광복이거든요. 원상복구.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빛을 다시 복구한다고 해서 광복이에요. 그럼 우리 민족은 광복했느냐? 뭔가 좀 이상하죠. 제대로 지금 예, 우리 원래의 빛을 못 찾았다. 그러면 나라는 아직 못 찾고 외세의 그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또 강대국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아요. 러시아 푸틴 장난 아니죠. 중국 시진핑 장난 아니죠. 리더들만 봐도 장난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장난 아니죠. 아베 말해서 뭐예요? 북한의 또 김정은
어느 하나 이렇게 쉬운 상대가 없습니다. 이 우리 민족이 지금 얼마나 정신 차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분한 분이 양심 회복부터 광복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 회복. 우리 원래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정의 민족이었고 홍익 인간의 민족이었어요. 근데 식민지 당하고 조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 거치면서 갑들한테 착취당하고 갑질당하고 그러다 또 외세한테 당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래도 우리 안 지고요. 또 힘내가지고 산업화해가지고 첨단 자본주의 국가 만들어놨습니다. 대단한 저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머리 진짜 좋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민족인데 제대로 빛을 회복 못했습니다. 홍익 인간의 양심을 회복해야 우리 민족은 빛나고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될수 있어요. 남북도 하나가 돼요. 홍익 인간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어요. 북한의 저기 김일성 그 양반이 그렇게 또 김일성을 양반이라고 했다고 또 그 양반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네. 워낙 예민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다 해드려야 돼요. 김일성이 저희 봉호 선생님 만나겠다고 대종교 청정교를 만나겠다고 자꾸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은 안 가셨어요. 나중에 저기 대종교의 청정교 부정교 저기 북한 갔었죠. 실제로 선생님을 불렀는데 안 갔어요. 안 가시면서 이 말만 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든 남북이 어떻든 단군 이하는 나라가 통일을 주도할 거다. 그 뒤로 북한에 단군릉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때문인지 모릅니다만 선생님이 그렇게 홍익인간하고 주장하고 단군 강조하는 나라가 통일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려고 해도 홍익인간과 단군입니다. 단군. 단군은요, 위대한, 저기 일본의 천황이 있듯이 천황이 단군이죠. 일본식 단군이죠. 양심적 리더요, 단군은. 밝은 리그. 박다구에서 박달나무 단자를 쓴 거예요. 박다. 밝은, 박다는 게 뭡니까? 광복한 양반이죠. 무슨 빛을 해보겠을까요? 양심의 빛이요. 양심 제일 밝은 양반이 리더해야 된다는 게 단군 사상이에요. 그 시대에 양심 제일 밝은 사람이 리더해서 온 국민을 홍익인간으로 이끌어야 돼.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요. 우리 민족 다 신바람 나서 아마 다 머리 좋아요. IQ 좋아요. 영성지능이 딸려서 문제예요. 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잠재력은 있는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딸리는 거예요. 자질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질이 한 번씩 이렇게 양심에 맞는 명분이 딱 나라에 설 때는 이렇게 합심해서 불매운동도 하고 합심해서 우리가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런 저력을 잠깐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또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양심이 터져나온 날 세계가 한번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날이 우리 광복하는 날 아닐까. 진짜 양심 건국하는 날이 아닐까. 이게 독립운동하면서 자기 생을 그냥 젊은 생 바치셨던 분들의 한을 푸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자꾸 친일파들의 한만 풀어주고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한을 풀어야죠. 그런 의미 가지고 명상하시고 공부하세요. 저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명상이나 수행은요, 저는 부질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미국인이면 또 미국의 최선을 다해야겠죠. 한국인인 이상,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자기를 바쳐서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게 해줬는지 감사해야 되고, 독립운동가를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수행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면서 독립운동이니 뭐니 다 연구하고 했어요. 왜? 잊으면 안될것 같아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대종교에 제가 주말에 대학교 19살 때 대종교 가서 여름방학 때짐 싸서 아예 대종교로 들어갔어요. 종교로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도 주말에 또한 번씩 오시고 하니까 딱 여름방학 때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짐만 맡긴다 하고 딱 들어가요. 딱 있으니까 낮에 어떤 음악 틀어주는지 아세요? 대종교는? 나가, 나가, 앞으로 나가. 독립군가를 틀어줘요. 막 압록강 넘어가자. 계속 이런 얘기만 들려면 명상을 하는데 들이쉬고 내쉬고 나가, 나가. 진주, 저기 우리 백성들
진주 같은 이 우리나라 가서 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만 계속 틀어줘요. 거기 가면 그 서일종사, 그 북로군정서 총재였던 서일, 나철, 김교원, 서일 이렇게 세분 비석 딱 세워져 있으면, 그런데 옆에서 수행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살려야 된다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명상해가지고. 우리나라 살려서 세계에 이바지하자. 항상 저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을 위하고. 자리이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민족을 정토로 만들어서, 불국토로 만들어서 세계에 이바지하고, 세계를 불국토로 이끌고, 항상 우리에서 시작해서 저기 남까지 나가자. 제가 좀 엄한 얘기를 자꾸. 어떤 분이 그렇게까지. 아무튼. 이런 얘기 제가 좀 광복절이라 한 겁니다. 명분은 광복절에다 대겠습니다. 또 무슨 질문 나온 게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본래 모습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참나 어디 안 가요? 양심 어디 안 가요? 우리 안에 저희 학당 로고가 그겁니다. 가운데 뭐가 빛나고 있죠?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막그 조급한 마음만 내려놓으시면 하느님 만나고 참나 만납니다.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이거를요. 진짜 몰라 괜찮을 때 몸에 힘을 한 번씩 빼세요. 저는 명상할 때힘 빼고 싶으면 이렇게도 해봤어요. 몸이 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몸에 쓸데없는 힘 들어간 것도 빼고, 어깨 힘도 빼고, 미소 짓고 하시라 이런 게좀힘 빼시라니, 힘 빼시라. 쓸데없는, 잘 돼야 된다는 마음도 안 됩니다. 힘 빼시고, 몰라. 몰라. 무관심이죠. 몰라. 괜찮아. 난더 바라는 거 없어.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고 계시면요. 또렷이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왜? 여러분 본래 모습이거든. 여러분이 광복하면 여러분이 신이 돼요, 사실은. 신성한 존재세요. 그 우리 민족 경전 삼일신고에 하나님을 밖에서 찾지 마라. 자성구자하라. 너 본성에서 찾아라. 강제인해. 항이라고도 합니다만 강제인해. 너의 뇌 속에 내려와 계시다. 요 상단전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다. 삼일신고란 우리 민족 경전에서는요. 우리 머리를 북극성으로 봤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여기 이 상단전이 북극성이죠. 머리는 이제 하늘이고 우주고 우주에서 이 상단전이 북극성이니까 북극성에 거기가 옥황상제 계신 자리예요. 상단전에 하나님 앉아 계시다 한 거예요. 참나가 여기서 빛나고 있다. 여러분 마음 비우고 계시면요. 또렷하게 내가 존재한다는 거 아시고 혹시 단학을 하셔서 단전호흡까지 하시고 깨어 계시면요. 눈앞에 환히 빛이 나옵니다. 단학을 하면 좀잘 나와요. 단학 안 해도 나올 수는 있는데 기운이 좀 충만하면 단전에 기가 충만하면 눈앞에 빛이 좀더 선명하게 더 오래 나옴. 그럼 그 재미죠. 그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 내가 소우주구나.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내이온 우주의 주제자가 여기 계시구나. 선비들도 다 알아가지고 조선 선비들의 그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성 안에 뭐죠? 눈, 귀, 입, 세계로 우리가 밖과 소통하는데 여기 딱 안에 임금 자리에 하나님 앉아 계신 거 남명 조식 선생 신명사도 이런 거. 신명이 하나님이에요. 신명이 사는 집 어디 살아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 선비들 기본 사상이에요, 신명.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심장에 산다고도 하는데 심장과 뇌가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상단전에 계십니다.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은 여기 하나님 계시다 하는 거 알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계신 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게 경천입니다. 경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뵙는 게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하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성을 자각하는 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그대로 신전이 되죠. 하느님 나라가 되죠. 신전이 되고 신국이 되죠.
내 몸이 신시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근데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이 양심법이에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줘라. 이게 홍익인간 탑니다. 개천절 특집 프로에 봉호 선생님이 나오셔서 소설단이요. 84년도에 50만 부 넘게 팔려서 그해 최고 베스트셀러예요. 84년도 최고 베스트셀러가 소설단입니다. 그 뒤로 바쁘셨어요. 텔레비에서 막 부르니까. 가서 개천절 특집에 딱 나가셔서 대종교 제일 어른이시니까 맞죠? 개천절 특집에 진행자가 홍익인간이 뭡니까? 저도 그때 홍익인간이 뭔지 알았어요. 그 방송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홍익인간은 공식으로 내가 나를 헤아려서 내가 나를 헤아려서 나를 나는 나밖에 모르니까 나를 헤아려서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고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해주는 게 홍익인간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고 끝내더라고요. 그게 제가 첫 책 낼 때 대학 인간의 길 열다 낼 때 그 앞에 머릿말에 그 얘기 썼어요. 서희 선생님한테 요 얘기 들어가지고 홍익인간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유구한 우리 민족 안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들으면 다 아니라고 하실 분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홍익인간 말로만 알지 인간을 남을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해야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방법론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널 이롭게 해야 된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방법론을 모른다는 건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고민도 안 해봤고 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 방법론이 뭔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죠. 네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남도 너 마음 같으려니 해가지고 남도 또 다른 나라는 걸 알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으니까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받아서 좋았던 건 남도 좋으니까 그거 남한테 해줘라. 받아서 좋은 게 뭡니까? 뇌물이요? 그런 거 말고. 남이 나 배려해 주는 게 좋았잖아요. 그럼 나도 남 배려해 주면 되잖아요. 남이 나 공감해 주면 좋았잖아요. 그럼 나도 남 공감해 주면 되잖아요. 남이 나한테 죄 안 지어서 좋았잖아요. 그럼 나도 남한테 죄 안 지어야죠. 그게 양심이. 그거 따지면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나 사나 육바라밀. 그래서 제가 왜 대승불교를 좋아하냐. 홍익인간 이념을 알고 나니까 대승불교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승불교까지 확장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제 원래 서 있는 자리는 홍익인간 이념이었지만 공부해서 얻은 거는 확장해보니까 그게 대승불교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육바라밀입니다, 대승불교는. 우리나라 선불교는 보살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자꾸 이상해지는 거는요. 보살도를 안 닦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죽으나 사나 인간의 길, 홍익인간의 도, 보살도를 닦아야만 밝아지고 자비스러워지지 여기서 어긋나면요. 무지 아집의 소굴에 빠집니다. 왜? 역지사지하고 홍익인간 해야만 인간은 지혜로워지게 돼 있어요. 남의 사정까지 알면서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내 아집을 넘어서서 자비로워질 수가 있어요. 역지사지 홍익인간 안 하면 육바라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에 빠지게 돼 있고 자기 욕심에 아집에만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불교 전형적인 무지 아집의 소굴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들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래요. 기운이 이번 나란말씀이 그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불교를 탄압한다고 하면서 스님들이 나서가지고 윗분들이 나서가지고 천만 관객 동원하자. 한 명당 300명씩 동원하면 천만 관객 만들 수 있다. 흥행 역주행을 하자.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극장에 상영도 안 해요. 상영도 안 하는 영화를 흥행 역주행 하자는 그런 무지 몽매한 발상이 어디서 나올까요? 일반 상식으로도 안 나올 말들이 도닦았다는 양반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 아집의 소그림. 이번에 더 실망했어요. 안 그래도 실망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실망하게 됐어요. 어디 그런 소리를. 가상의 적을 꼭 세웁니다.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반대한대. 기독교도 놀랄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 조직적으로 나란말싸미를 반대했다고. 왜요? 제가 기독교인가 유튜브에 제일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우리가 뭉쳐야 된다 논리 세우기 좋거든요. 이게 다 빨갱이 세우고 다 그 논리들이에요.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 겁줘가지고 거기 신자들 더 무지 아집에 빠져서 자기를 유리하게 움직이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불교가 왜 잘못됐냐면요. 선불교 일색으로 가다가 선불교는 보살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보살을 얘기하시는 건요. 지금 본인들도 헷갈려서 보살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선불교 견성자랑 일주보살이 같다고 얘기하죠. 선불교 확철대오 경지가 일주보살 경지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이 견성자는요, 육바라밀을 안 닦습니다. 육바라밀 공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성에서 딱 얻으면 견성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더 진보도 없습니다. 일주보살은요, 둘 다 광복하신 분들이에요. 자기 안에 참나 찾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부분 광복이라 부분적으로 빛이 드러난 양반들이라 이분들도 참나에 자기 안에 참나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 가도 참나가 늘 있는 건 알 정도는 했는데 육바라밀을 안 닦고 뭐만 닦았어요? 육바라밀 중에 선정과 반야만. 선정과 지혜만 닦았어요. 아니 출가해가지고 참선만 하신 분은 방에서 계율 뭐 다 무시하고 뭐만 해요? 참선만 해요. 참선과 지혜. 참선을 통해 견성을 확인하는 거. 화두 푸는 거. 화두 푸는 건 지혜거든요. 몰입해가지고 화두 푸는 거. 선정과 지혜밖에 안 닦았어요. 40년을 수행했건 50년을 했건 그거밖에 안 닦았습니다. 그거 딱 얻어서 견성 얻었다. 그럼 부처 됐다고 인정해줘 버려요. 끝. 넌 더 닦을 필요 없다. 이게 선불교입니다. 보살도는요. 일주보살 똑같아요. 선정과 정해쌍수라고 하죠. 선정과 지혜를 완성해서 정해쌍수 참나 안주 얻었다. 이건 똑같아요. 선정과 지혜 얻었다. 그런데 일주보살은요. 시작부터 육바라밀 닦다 여기 온 사람입니다. 육바라밀을요. 자나 깨나 닦다가 육바라밀 중에 보세요. 자기가 보시한 만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마지막에 선정, 지혜가 있죠. 자기가 육바라밀 공덕 세운 만큼 바탕으로 해서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참나 각성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이 선정과 지혜 얻은 뒤에 뭘 할까요? 또 그 힘으로 육바라밀을 또 닦아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또 이제 선정과 지혜 참나 안주한 상태에서 참나 모르고도 육바라밀 했는데 참나 알고 육바라밀 하니까 더 잘 되죠. 또 육바라밀을 주거라 하다가 마지막에 또 뭐예요? 선정과 지혜에서 탁 깨치면 일지보살이 됩니다. 구공을 깨쳐요. 그때는. 구공 깨친 뒤에 또 뭐예요? 일지는 보시, 이지는 지계, 삼지는 인욕 또 닦아서 육지, 칠지 가면 또 선정과 지혜가 녹아서 더 대자유를 얻는 겁니다. 대광명을 얻고 칠지, 팔지로 이제 넘어가요. 부처의 경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보살도예요. 선불교는 그중에 뭐만 취한 거예요? 선정과 지혜만 쓰면 견성 쉽게 되더라는 것만 딱 취해서 쓰는 게 선불교입니다. 그 선불교인 중에 고수는 보살도 닦다가 방편으로 선불교 닦은 양반들이지 선불교만 배워서 선불교만 전부인지 알면요. 보살도 아닙니다. 왜? 육바라밀 안 하면 보살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홍익학당에 오신 분들은 보살도 차원에서 일주보살 가셔야 돼요. 화두를 닦건 뭘 하건 다 활용하세요. 그건 선정의 방편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살이냐 선불교냐 보살도냐는 구분하시는 게요. 여러분 학당 오셔서 양심 분석 안 하시면 선불교랑 다를 게 뭡니까? 오셔서 양심 분석 잘하건 못하건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참선은 잘하건 못하건 하죠. 참나 만날 때까지 참선하죠. 경전 공부는 이해될 때까지 경전 읽죠. 그럼 보시는요. 보시 바라밀 할 때까지 보시를 하셔야 돼요. 인욕은요. 자연스럽게 참나의 힘으로 참을 때까지 또 참아봐야 돼요. 왜 이쪽은 공부를 안 하고 갑자기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라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는 안 되더라도 참을 거 참아봐야 돼. 참는 게 자명하면 참으세요. 베푸는 게 자명하면 나누세요. 절제하는 게 자명하면 절제하세요. 정진하는 게 노력하는 게 자명하면 노력하세요. 이 모든 자명은 선정 상태에서 판단하세요. 자명한지 아닌지. 이렇게 육바라밀로 지금부터 그냥 살아가세요. 그거 도와드리려고 제가 낸 책이 안 보이는데 카르마 경영의 여섯 가지 원칙. 일반인부터 시작부터 육바라밀 끝도 육바라밀.
부처도 육바라밀, 본부도 육바라밀, 다 육바라밀로 하나가 돼야 돼. 이 육바라밀의 우리나라식 표현이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인간 이롭게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수행을 하세요. 화두 터지면 다 끝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가 끝나요? 이해되시죠?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제 몫은 하지 않았나. 광복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 양심 되찾고 홍익인간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본래의 양심 말하는 거예요. 본래의 양심을 되찾으세요. 양심 중에 일부 참나 정도 알아가지고 양심 전체를 못 밝히고서는 광복했다고 나 공부 끝났다고 주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양반들이 왜 남하고 만날 때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못 해줄까요? 마음에 때가 있어서 그래요. 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고 있을까요? 견성했다는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끝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도고. 결국 공부, 내가 생을 걸고 닦는 거는 홍익인간 이념의 완수입니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제 생애 목표가 홍익인간 이념을 완수하자 이거예요. 내 양심 원 없이 드러내 보이자. 근데 지금도 늘 보면 찜찜하죠. 제 양심을 다 못 쓰고 살아요. 지금도 더 밝히고 싶은데 또 못 밝히고 내 개인적 무슨 사정상 또 못 밝히고 내 이해관계 때문에 양심 덜 쓰고 이런 자신을 저는 발견합니다. 매일매일. 그럼 더 밝히자. 공부가 끝이 없다 하는 거예요. 더 밝히자. 더 드러내자. 그러기 위해서 명상하고 몰라도 하고 양심 분석도 하는 겁니다. 단전호흡도 하고 내 양심 더 밝히고 싶어서 이런 차원으로 공부하시는 게 홍익인간의 그 우리 민족의 아주 그 우리 민족 예전에 선인이라고 불렀죠. 선인들이 가던 길이고 보살들도 다 자기 보리심 더 밝히고 싶어서 하는 거고 유교 군자도 자기 양심 밝히고 싶어서 이니지 양심 밝히고 싶어서 하는 거고 사도들도 성령 이 땅에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뭔데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드러내려고 그렇게 사도들이 이 땅끝까지 돌아다니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서 수많은 그런 군자 보살 사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선인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 좀 빛이 돼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저는 제 몫을 합니다. 그거 많이 뽑아내려고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괴롭고 뭐가 괴로워도요.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 없고 이런 얘기 드릴 때만은 제가 몸도 안 아프고 힘이 나서 하는 이유가 제가 사명이 그거니까 한 명이라도 더 그 보살들 만들어내는 거, 뽑아내는 거. 제 모든 인생은 아무튼 거기에다 걸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늘 제가 헛소리 할 순 없으니까 자명한 얘기만 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저를 또 돌아보고 제 부족한 거 늘 돌아보고 한탄하고 반성하고 또 힘내보고 그렇게 갑니다. 제가 부족한 저지만 하루하루 또 힘내서 가는 저일 때 여러분도 또 저처럼 힘이 나서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제 에고를 들여다보면 탄식이 나와요. 40년, 30년 공부했는데 제가 30년. 30년 했는데 요거냐 하는 말 자꾸 들려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이제 능숙하잖아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럼 더 고수 불러다 쓰시든가. 요 정도 불러놓고 요 정도 바라면 되지. 더 바라면 하늘도 욕심이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나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늘이 더 바라면 하늘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니 나 몰라요 하늘? 그렇죠? 아버지 저 모르세요? 저 요 정도 하면 장난 아닌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래요. 저도 그렇게 버팁니다. 실전 팁으로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